더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주름도 생기고 늙잖아요. 그러기 전에 많이 찍어놓고 싶어요. 어쨌든 포털사이트에 우리 사진 봐봐요. 이쁘게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야, 웃기는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멀쩡히 이렇게 바보같이 나오지만 맨날 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일할 때가 가볍고 뭐 남들이 우리는 뭐 우습게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가 엄마고 최양락 씨가 아버지잖아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점잖게 어머 우리 엄마 아빠도 멋있네 이런 모습 좀 보이는 그런 사진 많이 찍고 싶어요. 아, 당신 산식도 좋아하냐? 나는 이쁜 당신은 못생겼으니까 싫어하는 거잖아. 제 이름은 엄마예요. 얼굴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찍는 게 아니고 모습을 약간 그림자처럼 전체적인 사진 촬영 분위기 이런 걸 좋아해요. 선생님 그 선생님이 직접으로 타고 아이도 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하루 종일 사진 찍어주고 그리고 앨범까지 만들어주는데 10만 원. 괜찮죠? 사바주립대학교예요. 대학은 거기서 이제 UMS라고 부르거든요. 저기 멀리 보이시죠? 예. 여기 사바주립대학교 안에 있는 사바주립대학인데 캠퍼스가 저렇게 넓고 저 산, 저 바닥까지 다 뭐. 학교예요? 아, 저 캠퍼스예요? 네. 너무 무슨 일인 줄 알았어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시면 더 이쁘거든요. 여기로 올라가라고? 네네네. 저기 아이고. 나도 좀 올려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사진을 편안하게 찍지 마, 이렇게 불편하게. 하루이 고통스럽네, 웃어, 힘스럽네. 웃어, 웃어. 눈 뜨고, 눈 감지 말고요, 눈 떠요. 와, 이렇게 있잖아. 예쁘죠? 네. 나는 안 나오는 거야? 나오시죠. 나와요? 배경으로 나오시죠. 배경으로? 어깨만 나와?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다 가르쳐주니까 우리가 뭐 호주 연구 안 해가도 돼. 다 가르쳐줘. 똑바로 서. 아이, 똑바로 웃기려고 그러지 말라고. 웃기려고 그러지 말라고. 진지하게. 잠깐만. 장난하지 말라니까 37년이잖아. 사진 남겨야지. 예. 똑바로 해. 모델처럼. 제가 전진 모르겠어요. 갑자기. 88년도에 결혼했어요. 30년 차 됐습니다. 벌써 30년이 됐네요. 맞았다. 세월 빨리 갔어요. 어때, 포즈야? 저게 의미 있네요. 30년 전 모습 그대로 다시 찍어보는 거. 네, 재현하는 거죠. 네. 됐어요? 치마 괜찮아? 재밌다. 오지마! 가라고 말해! 가! 가! 키스씬 하나 있어요. 서로 키스를 해야 되는데. 약간 실패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구만요. 글쎄 30년 전에 왜 내가 이런 포즈를 했었지 싶고 지금은 잘 안 돼, 그 동작이. 어. 나는 뭐 사실 그대로인데 아나 엄마는 젊었을 때 진짜 이뻤어요. 어, 근데 고개 조금 세월 앞에 장 세웠구나. 체중이 많이 부른 것 같아. 아주 무거워가지고. 웃기지 마. 아유, 감회가 새로웠죠.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려갔어? 빠르다고 느꼈다는 거는 그만큼 행복했다는 얘기예요. 30년. 이제는 내 남편을 떠나서 저희 부모님은 일찍 다 돌아가셨거든요. 내 부모님 역할 해주는 것 같고 우리 엄마 아빠 같고요. 내 형제 같고 이렇게 이제 여러 역할을 차은하 씨가 뒤에서 많이 해줘요. 그래서 고마워. 30년이란 기간이 지긋지긋했어라고 나오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금방 그 살다 보니까 30년이 갔어.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내가 사실 기분이 좋았거든.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가지고. 더 재미있고 좋은 일만 많이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여기가 무슨? 아, 인도 음식이네. 어, 이것도 마시고 싶다. 이것도 먹고 싶고. 그리고 저것도 맛있겠다. 저 로티? 어, 로티. 아, 저거 맛있잖아. 로티. 로티. 헬로. 아, 저기요. 마이 도터. 마이 도터. 아, 이 메뉴 강력 추천. 강력 추천. I want a 로티 티슈. 보통 로티를 그냥 이렇게 얇게 사진을 찍어서 굽는 건데. 그렇죠. 저게 로티 맞네. 신기해. 벌써 맛있겠다. 엄청 얇아, 엄청 얇아 지금. 무슨 종이장에 버터를 발라. 아, 또 버터를 발라. 아이, 맛있겠다. 굉장히 향도 좋고요. 고소하고 달콤해요. 그걸 말아서. 어? 아, 뭐 소금 비어 있는 거네요, 그죠? 와! 와! 그렇게 크게. 와, 아주 너무 좋아지는 음식이다.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멋지죠? 와! 와. Very nice! 야, 이거 대단하다. 약간 그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기울어졌어. 이렇게. 어. 정성이 한 10%가 부족해. 이게 딱 서야 될 텐데. 아, 됐어. 와. 야, 이걸 어떻게 먹냐, 이걸? 먹는 방법이 이렇게 위에서. 여기 옆에 야금야금 이렇게 위에서. 위에서부터 뜯어도 되고 맛있죠? 야, 근데 맛있어요. 고소하다. 근데 이게 하나만 발랐어. 우리가 미련한 거 지금 이렇게 서서 먹는 게 아니라 접시를 갖다 놨잖아. 이렇게 눕혀야 돼 이거를. 아, 그래? 예. 자, 누우세요. 아, 접시 맞아. 눕혀가지고. 누우시오. 아, 그래서 잘라가지고나. 어? 맛있겠다. 바삭바삭해요? 바삭하면서. 아, 정말 맛있어. 간식으로 최고야. 고소한 게 마지막에 약간 솔트. 소금을 잠깐 가미한 것 같아. 약간 짭짤한 맛도 나서. 역시 요리는 짜지도 않아. 반짠이군요, 반짠. 달달한 누룽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룽지 맛이에요. 여기다 꿀을 발라놓은 것 같다. 아, 이게 꿀이 아니라 연유 같아. 연유. 게임 끝났네. 연유는 반칙이죠.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연유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38년도 개그하니까 옛날 개그하니까 당신이 편집하겠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니야. 편집하겠지. 편집 안 했어. 그럼 엄마 이제 이거 먹었으니까
호텔 가서 일찍 자지? 아이, 맛있어. 마지막 소감은 한 주간 후에 아름다운 석양을 석양은 봐야죠. 그게 하이라이트. 세계 3대 석양. 석양. 야, 역시 여기 코타키나발루는 결국 석양이야. 세계 3대 그치. 석양이. 뭐죠? 그리스, 그다음에 산토리니. 그 석양이 그 또 아름답대. 그 피지 다 봤었잖아, 우리. 그 피지, 와. 코타키나발루는 결국 석양이야. 코타키나발루의 가장 유명한 선셋 포인트. 한정아. 네. 저희야 키 포인트야. 우리 부부는 편중하루로 간다. 편중하루. 이야. 아니 좋긴 좋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부산 석양이 진짜 올라와요. 서해안 느낌도 좀 나고. 갯벌이 약간. 예, 예. 그 바다 다 똑같은 바다 아니야? 노노노노노.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탄중하르. 저게 이제 좀 더. 점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더 환상적이겠네. 그렇지. 이야, 진짜 멋있죠? 그리고 내가 이거 석양 쫙 보고 오늘의 키포인트 하이라이트. 뭐. 당신이 좋아하는. 오. 아, 오. 아, 미소를 찾으셨네요. 에이, 진짜. 그거 제일 싫어하면서. 아, 싫어하는데. 그래? 특별히 30주년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래? 아니, 근데 기대해. 여기까지 왔는데, 탄중하루 가져왔는데, 해변은 그냥 맨발로 걷고 싶다, 진짜. 이렇게 둘이 딱, 그럴까? 손 잡고 막. 그래, 그래. 좋아. 신발 벗고. 여기다 신발. 그래, 그래. 야, 여기서. 우리 젊었을 때 바닷가에 와서. 거기다가 딱. 진짜 결혼하고 처음 했어요, 저런 때. 오! 예! 아니, 이런 것도 할 줄 알면서 그동안 30년 동안 왜 안 했어? 30년 동안 왜 안 했어? 하는데도 때려. 남자는 해도 마스크 안 해도 맞아요. 그치? 됐어. 오케이. 영원하라. 여기로 가자. 이런 거야. 자, 하나.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 잡히면 죽는다. 잡히면 죽어. 아니, 이 당시 백내야, 저기. 저랑 백내입니다. 잡히면 죽는다. 야, 진짜 오랜만에 바다 해변을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랬네. 오랜만이 아니라 우리 결혼한 거 처음이야. 그래, 이렇게 뛰어다니까.